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N택이요. YN택. YN택.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550원에 비중 5%요. 12,550원에 비중 5%. 한때 이제 폐기물 관련주, 쓰레기 폐미, 뭐 폐기물 뭐 이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 많은 네. 사람들이 아마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 내내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신 이유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사신 거죠? 예, 그것도 있고요. 네. 사실은 다른 데서 좀 추천 나와서 했는데, 거기서 이거 산 이후에 계속 또 떨어져서 왜 사냐고 리딩 좀 봐달라고 했더니 강퇴시켜 버리더라고요. 뭐 어이가 아유, 강퇴를 없어갖고. 시켜버렸어요? 어이가 없어. 물어봤다고 강퇴시켜갖고 어이가 없어갖고 추가적으로 다 살라고 보다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냥 없는 셈 치자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 회사는 좋은데 네. 고점에서 산게 일단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저는 18,000원에서가 아니고 12,550 그래도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길래 좀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샀는데.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빠지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건데, 제가 이거를 왜냐면 상담을 제가 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추천을 안 네. 해봤지만,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일단은 여기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이제 올라갈 텐데, 매수 가격으로는 올 수는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올수 예, 네, 그 정도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가 우상향이 아니고 아직 우하향으로 내려 꽂혀 있죠? 네. 요런 애들은 한몇 개월 더 있어야 돼요. 아, 혹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빠져봤자 뭐만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죠 뭐.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만원 내외로 만약 만 원이 깨지면 오히려 네. 추가 매수를 좀더 해볼 수 있어요.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아예 그냥 들어갔다가 물린 김에 한 8,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사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뭐 9,000원까지 8,000원까지 밀리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 거기도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그리면은 8,000원까지 밀리면 네. 네. 그때는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사는 자리죠, 거기는. 잘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연말 연초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더 빠지기보다는 이런 애들 자리를 잡고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요 구간에서 대부분 다 들어주거든요. 아, 그러면 그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는 오를 한수몇 개월 있죠. 정도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떨어진 이유는 계속 개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계속 팔아먹었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 근데 그래서 떨어진 게 1, 2, 3, 4, 5, 6, 7, 8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네. 기관들이 팔아먹어서. 그럼 개인들은 지금 이제 지겨워가지고 이제 이런 XX 하면서 욕하면서 이제 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올릴 때마다 개인들만 손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해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긴 한데 지금 네.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하향으로 꽂히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돌려서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뿐이고요. 뭐 네. 기업은 뭐 YN텍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폐기물 관련주들은 다 실적들이 다 견조해요. 보면은 얘도 실적들이 단기 순이익이 뭐 계속 뭐 적자라는 회사도 아니고 단기 수익이 계속 좋고 그다음에 컨서스를 보더라도 매출액이라든지 단기 순이익도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219억, 올해는 264억, 내년에서는 306억, 내후년에는 335억. 그러니까 회사는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문제는 없으니까. 아, 그런가요? 이게 제가 조금 이게 이 회사가 뭐 폐기물 그쪽에서는 뭐 있죠 괜찮은데 해운 쪽이 수익이 좀안 좋더라고요. 뭐 그게 큰 어쨌든 영향을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A 사업, B 사업, C 사업 다 더했을 때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좋아지는 쪽이니까 한쪽이 빵꾸가 나도 한쪽에서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적자가 났던 게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문제 없고 회사도 망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회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꼬여서 떨어졌다면 이제는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 이제 반등 자리를 잡으면서 3월달 내에서는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흔들리면 저점 매수를 더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